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구미호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간 100개를 먹는 방법이고 100개요. 또 하나는 이것인데요. 이것은 광희 씨. 남편하고 결혼해야 돼요. 맞아, 맞아. 맞아. 아니야? 틀렸습니다. 아, 사람하고 결혼해야지요. 틀렸습니다. 아, 뭐가 있는데? 그냥 일반 사람의 간을 100개 먹어야 되지만 남편의 간 하나만 먹으면 돼. 틀렸습니다. 정준하 씨. 시아버지의 마음을 뺏어야 된다. 틀렸습니다. 하하 씨. 키스. 틀렸습니다. 이재석 씨. 아, 이거... 그거? 하루를... 하루를 뭐? 하루를 보내... 하룻밤을? 보낸다. 틀렸습니다. 아! 박명수 씨.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신혼부부 아니에요. 100일 동안. 그런 거랑 그러면 안 돼요. 어? 뭐래? 아, 이거 뭐라고? 유재석 씨. 자, 보세요. 남편과 결혼을 했잖아요. 100일 동안. 아, 진짜 몰라. 정말 두 분이 뜨겁게 서로를 아끼고 네. 서로 사랑하고 저 주례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며 100일 동안 서로 이해하며 믿고 그리고 마지막 100일째 되는 날 구미호라고 얘기했을 때 남편이 그래도 사랑한다. 어. 아닙니까? 틀렸습니다. 어, 맞는 거 정준하 씨. 꼬리 감춘다 아니야? 꼬리를 깨끗이 씻는다. 틀렸습니다. 하하 씨. 꼬리를 끓여 먹어야 돼요. 뭐야, 꼬리곰탕이야. 틀렸습니다. 꼬리곰탕 먹고 싶다. 1년에 한 번 하늘이 열리는 날이 있는데 그때 형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내려와서 그러는 거 아니야. 거기다 니네 물을 줘. 절대 집안이 말라고. 언제 마세요. 물을 줘서 사람이 되지. 너는 어두운 씨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 남편에게 내가 구미호라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너무 슬픈 거야. 뭐 하는 거야? 스트레스 받지, 자기. 아, 뭐 이런 건데, 그지? 그래서 막 구미호가 남편한테 아, 하루만 더 참지 뭐 아, 이런 거 있어. 남편 또한 뭐 늑대라는 게 절대 걸리면 안 되죠. 바람이지 말고. 틀렸습니다. 상견례 때 부모님을 못 데려오잖아요, 구미호가요. 그래서 우리가 웨딩싱글 특집으로 나 축의금 못 냈는데 절대 구미호 신혼여행을 가면 안 돼요. 100일 동안 저기 그 뭐 저렇게 저 음식 같은 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 뭐 이렇게 베지테리안으로 살아라.